이거 누가 봐도 남자방 아니었어? 잠깐만. 뭐야? 짜잔. 이거 아는 분들 있어요? 네, 맞아요. 제가 지금 할 게임은 이삿짐을 정리하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. 근데 해보려고요.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이사를 실제로 오기도 했고 아직 내 이삿짐도 정리 덜 했는데 게임에서 한번 풀어보려고요. 미리 풀어버린 거지. 와! 아야, 진짜 귀여워. 주인공이 축구에 재능이 있는 아이인가 보네요? 가방 비싸 보인다고? 그거 아니야? 그냥 그 세일러문 가방 아니야? 잠깐만, 일단 진눈 다 떼나봐. 어? 다이어리 쓰는 축구 잘하는 애? 뭐지? 여주인공인지 남주인공인지 모르겠네. 일단은 짐들 좀 다 꺼내볼게요.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타입이라. 내가 내 실제 이삿짐도 정리 안 하고 이러고 있다. 쓰레기통! 쓰레기통 이런 데에 들어가 있어야지. 이거는 뭐예요? 체스? 이거는 뭐지? 물감인가? 어? 화면 끝났다! 오케이! 자, 일단은 뭐 이런 거는 이런 트로피 같은 건 작업 높은 데 있어야 합니다. 축구공원 이런 데. 자, 여기. 아, 그리고 크레파스 같은 거를 이런 밑에다가 둬야겠다. 이런 거. 이거 크레파스 아닌가? 퍼즐인가? 어, 이렇게. 다음 박스. 어? 침대에다가. 근데 이거 책 세워서 못 꽂나? 어, 꽂을 수 있네. 뭐야? 뭐라? 엥? 뭐라 이런 거 다 꽂? 오라? 아 맞다 이거. 아 그렇구나. 아니 몰랐어요. 다이어리는 이런 거 숨겨놔야 돼. 이렇게. 이렇게. 아 그리고 이런 거 자잘한 것도 여기 넣으면 되겠네. 휴가는 머리 좋아지게 놔두고. 오. 다 꺼내놔. 다 꺼내놔. 뭐 들었나? 아니 피규어. 여기는 피규어 박스인가 본데? 추수야 여기서 뭐해? 죄송. 농담. 님들 농담. 사실 적시 명예의 산재로 구상했습니다. 근데 보통 피규어 같은 거 어디다 놔요? 나는 열었네? 침대 아니면 장식장. 오. 이렇게. 귀여워. 마음이 평안해진다. 정리하는 거. 뭐지? 우리 집도 아직 정리 안 했는데. 이거는 뭐지? 포스터 같은 건가? 이거 벽에 걸 수 있어. 우와! 그렇구나! 너무 예쁘다! 이런 거는 침대 옆에 걸자. 귀여워. 나란히 걸까? 이렇게. 오, 귀엽다. 맘에 든다. 이런 거 책 꽂아주고. 아, 깜짝이야! 카메라! 대신. 뭐야? 뭐 틀렸다고? 이쁘다. 이거 감성 마음에 든다. 제법 집 같아, 집 같아. 일단 지금 제 집보단 집 같음. 이거 누가 봐도 투수방 아니냐? 잠깐만. 옛날 님들 과거에 살던 방 아니야? 느낌이 약간 그런데. 아니라고요? 뻥치지 마세요. 책은 손 닿는 곳에 있어야 해. 우리 투수는 작으니까. 나 작지. 님들아 방이 왜? 욕실에. 여기 집단이구나. 대박. 주인공이 커가면서 이사하는 거예요? 대박이다. 방에서 이사했어요. 헐 좋아. 좋아요. 양치컵에 꽂아놓지 않나 보죠? 그래 이렇게 이거지. 이거 누가 봐도 남자방 아니었어? 잠깐만. 뭐야? 왜 갖고 있는 거죠? 마우스패드라고요? 아 그렇구나. 마우스패드구나. 이게 뭐야. 아니 속옷은 이런데 넣으면 되나봐. 내 나래칸에 넣자. 그만 현실 도피 그만해. 아니야 이거 치약이에요? 본드야 치약이야. 잠깐만.
이거 잘 둬야 된다. 본드냐 치약이냐?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난다. 왜 이렇게 본드같이 생겼죠, 근데? 그치? 치약이지? 본드인데 저기 꽂아놨다가는... 어! 잠깐만! 어! 여자의 방이구나. 투수인 줄 알았는데 투순이 방이었다, 키키은. 아니, 이거 왜 자꾸 나와! 진짜... 아니! 마우스펜은 역시 검정이지. 아찔하네. 나 무서워.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. 어? 어? 잠깐만, 이거 입는 거야? 씻는 거야? 둘 중에 뭐야? 잠깐만. 씻는 거겠지? 그러니까 씻는 거겠지? 아니, 내 입는 건가 본데. 둘 디자인이 잠시만요. 어? 어? 아니, 와, 와, 줄무늬 양말, 와. 몇 개야? 컬러풀하네요. 야, 이거 어려워요. 내가 이러니까 정리를 안 하고 살지. 아니, 어차피 정리해도, 정리해도 삐뚤어지는 삶이는 삶인데. 어? 됐다! 일단은 다 꺼내보도록 합시다. 됐다. 놔두고 이렇게 하고 어우, 이 반찬통 밑에 양념통 여기다 정리하고 도마! 오! 올라가신다! 칼도마! 굿! 아, 진짜 어렵네, 이거. 생각보다. 아, 잠깐만요. 뭐야? 여기는 어느 정도 짐이 깔려있네? 내가. 아니, 방 몇 개야? 나 성공했네? 여긴가?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이거. 어라? 에프킬라. 뭐야? 페브리즈라고? 여기?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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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야, 이거 어디 써야 돼? 변기위? 아, 눈 아파. 아, 나 너무 쳐다봤다. 눈 아파. 힐링을 기대하고 킨 게임이지만 어찌하여 나는 왜 고통받고 있는가? 아니,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봤을 때는 되게 막 아기자기하고 귀여워가지고 막 아, 힐링 이러면서 봤거든요. 근데 왜 내가 하니까 힐링이 아니지? 아, 잠시만요. 방 몇 개야 이거? 와! 아! 정리하기 싫어. 몇 개 남은 거야? 정리하기 싫어. 내가 이래서 정리도 내가 며칠에 걸려서 나눠 했는데 이씨. 갑자기 열받네. 오케이, 막 쌓는다. 내라 모르겠다. 내 집 아니야 일단. 제 짐 정리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원래 짐 정리라는 거는 그냥 들어갈 데가 있으면 거기에 넣는 거 아닌가? 오케이, 너무 잘하고 있어. 좋아, 좋아. 상장은 잘 보이는데 더 어디다 둬? 어라? 아! 아항! 어라? 아닌데? 잉? 침대 밑? 야! 상장을 침대 밑에 숨긴 사람이 어딨어? 아니, 개어렵네. 부끄러운 상장 뭐지? 와, 와, 조연태는 이상한가 봐요.
조심해서 제가 다 잡아내.